직급체계 단순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과 기술사 시험 수요 증가. 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최근, 아니 이제는 꽤나 많은 대기업, 중견 기업에서 직급체계를 기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소위 4대 과차부에서 어떤 기업은 매니저, 어떤 기업은 프로, 어떤 기업은 책임, 수석 등으로 아예 직급을 통폐합하거나 직급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 직급체계 단순화를 바라보는 잉어의 생각과 그와 연계하여 기술사 시험 수요가 증가될 것 같다는 결론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직급체계를 없애거나 단순화시키려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언론이나 기존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 신속한 의사결정, 승진탈락에서 오는 사기저하 방지, 인력운영의 유연성 도모, 직무중심의 인사, 이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경영자가 기존 직원들의 거부감을 덜기 위해 긍정적인 워딩으로 잘 꾸며진 명분 속에 진짜 목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왜 직급체계를 단순화하려고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규 사원의 유입이 원활하고 부장 직책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 대, 과, 차, 부 직급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었던 과거에는 어디에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각 직급에 따른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주어짐으로 위계에 따른 직급별 업무 분장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원 직급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져 혹시 실수하더라도 현장에 치명적이지 않은 업무, 번거롭지만 업무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중요한 업무도 주어지지만요. 대리 직급은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 꽤나 중요한 업무, 일머리가 좀 있어야 하고 때로는 융통성 있게 잘 헤쳐나가야 하는 업무가 주어지는 위치였습니다. 업체를 관리하고 업체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율도 맡겨집니다. 과장 직급은 스스로도 중요한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만 경험과 시야가 넓어져 앞니를 예측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기획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물론 사원과 대리의 업무를 검토하고 총괄하는 역할도 맡겨지죠. 발주처나 점검기관과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도 주어집니다. 과거 차장 직급부터 실무에서 조금씩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 문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검토나 결재를 주로 하고 부장이나 현장 소장의 의도를 파악하여 실무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외의 영업이나 정치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부장 직급은 주로 조직을 리딩하고 영업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임원 등 상부의 중요한 현안 보고를 직접 하는 역할을 맡곤 했죠. 과거에는 부장, 차장의 머릿수보다 사원, 대리, 과장의 머릿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식 직급별 업무 분장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길어지고 신입사원 채용은 더뎌지며 중도 퇴사하는 대리, 과장이 늘어나는 바람에 조직 구성이 역피라미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무를 해야 할 사원, 대리, 과장이 줄고 리딩을 해야 할 차장, 부장이 늘어나 버렸죠. 이제 과거 전통적인 직급별 역할만 고집하다 보면 인력 편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원, 대리, 과장을 거쳐 차장이 된 직원이 나는 이제 차장이라며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실무에서 점점 손을 떼고 검토나 결재를 하려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 프로, 책임이라는 통합 직급으로 퉁쳐서 과거 기준 차장, 부장의 연차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도 과거의 과장처럼
계속 실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부장에게 PPT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 프로 책임에게 PPT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게 조금 더 덜 불편하니까요. 또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할 때 프로 책임 매니저 직급 한 사람에게 리딩하는 부장의 역할, 검토하는 차장의 역할, 직접 실무를 치고 나가는 과장의 역할, 과차부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전부 시킬 때도 어감상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프로답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혼자서 잘 해결해라. 책임답게 너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책임지고 잘 해결해라. 이런 의미로 프로, 책임이라는 직급 네이밍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직급, 고연령화된 직원들을 기존에 고직급이 담당하던 역할의 편견에서 벗어나 리딩, 총괄, 영업은 물론 실무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직급을 없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측에서 노렸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직급을 없애지 않았더라도 보통의 직원이라면 직급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직급이 없어졌기에 발생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근무 연수도 길고 나이도 많은데 직책이 계속 대리인 동료분이 계셨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여 정말 오랜 기간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현장에서도 진급을 시켜주려고 노력했지만 진급은 본사에서 결정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외적으로나마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월급 수준과 본사에서 인식하는 직책은 여전히 대리지만 현장에서 대외적인 호칭을 과장으로 불러주기로 하고 명함도 과장 명함을 부여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월급이 그대로인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더 짜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 직원분은 호칭만 과장이 되었을 뿐인데 이전보다 눈에 띄게 사기가 오르고 의외로 만족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호칭에 대한 대외적인 자부심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앞둔 시기에는 좀 무리한 업무가 주어져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꾹꾹 참아내죠. 진급하면 연봉이 오르기 때문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자부심, 자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회사에서는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볼모로 삼아 엄청난 근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유인책이 없어져 버렸죠. 애사심이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린 현대사회에서 진급이라는 동기부여마저 없어지면 열정을 불태울 동기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 상승률에 차등을 둔다고 하지만 과연 진급이라는 유인책보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맡은 바 책임은 다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하고 또 양심적이니까요. 하지만 진급을 위해 쏟았던 어마무시한 열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급체계 간소화가 건설 직군에 불러올 또 하나의 바람은 각종 기술사, 미국 기술사, 건축사, 산업안전 지도사 등 고급 자격에 대한 도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발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 삶에 발전이 없거나 내 지위가 높아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라면 삶이 재미가 없고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있던 것이 회사 내에서 진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나는 기술사 공부를 하기보다
열심히 회사에서 헌신하여 빠르게 진급을 노리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급이 간소화돼서 그런 빠른 진급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진 지금 차라리 회사 일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 개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따기 어려운 자격을 취득해 자기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분들이 점차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점차 도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경쟁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얼핏 60점 절대평가로 보이는 기술사 시험이지만 채점 시 수험자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 요소도 분명히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취득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술사 수험생 여러분,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합시다. 빠르게 취득하는 길이 가장 쉽게 취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잉어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끝!